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핑보드 모델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보드는 스테이시 서프보드에서 나온 플랫헤드라는 보드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요. 쉐이퍼는 리스테이시라는 쉐이퍼고요. 호주 골드코스트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퍼포먼스 보드를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회사의 일원들 자체가 굉장히 하드코어 서퍼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드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크래프트맨십 때문에 성능을 굉장히 좀 잘 뽑아내는 브랜드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 브랜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보드의 재질은 50-50라는 재질이고요.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점은 스트링거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EPS 코어로 되어 있고 에폭시로 마무리를 해준 형태입니다. 스트링거가 없고 가벼운 EPS 코어를 쓰기 때문에 보드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카본으로 강성을 잡아주는 레일을 만들어주었고 그리고 카본은 보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또한 굉장히 좋고 플렉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드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재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보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이런 화려한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에 두고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시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가장 보편화된 대중적인 모델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이 보드는 완전 하이 퍼포먼스 프로 모델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올라운드 유틸리티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보드입니다. 노즈도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넓이도 살짝은 넓은 편이고요. 테일은 스쿼시 테일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하이 퍼포먼스 보드보다는 조금 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즈 쪽 락커도 미디엄 정도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테일도 약간 끝에가 많이 좀 들려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기에 좀 유리한 보드입니다. 바닥을 보면 지금 앞에서부터 요 밑에 한 3분의 2죠? 까지는 싱글 콘케이브로 가다가 더블 콘케이브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핀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V라고 중간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일 투 레일 턴 잘 되고 그래서 좀 퍼포먼스를 잘 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저희 그 스테이시 라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우 서퍼가 지금 자리에 와서 이 보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우라고 합니다. 현재 스테이시 서퍼 보드를 타고 있고요. 제가 타보고 느낀 바로는 대중적이고 누구나 편하게 쉽게 탈 수 있는 퍼포먼스 보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보드는 스테이시 서프보드의 플랫헤드 모델이었습니다.